좋아요 부탁해요. 안녕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오늘은 이 허리 통증 관련해서 이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르쳐 줄 거야. 이 다들 허리가 아플 때 이런 스트레칭을 한 번쯤 해본 적 있을 거야. 이 근데 이건 정말 허리에 안 좋은 스트레칭이거든. 예, 그래서 오늘은 이게 왜 허리에 안 좋을지, 예, 그리고 이것 대신에 뭘 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오랜만이구나. 자, 여기를 보면 이거는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인데, 이 햄스트링은 여기 좌골 결절에서 시작해서 여기 비골과 경골 바깥쪽까지 이어져 있는 근육이야. 이 햄스트링이 좌골 결절에 붙어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정보야. 이 왜냐하면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 이렇게 좌골결절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 햄스트링은 이렇게 팽팽하게 긴장하게 되거든. 이 다시 말해서 허리를 숙이는 동작을 하려면 이 햄스트링이 부드럽게 늘어나야 한다는 뜻이야. 네, 그런데 막상 보면 이 현대인들 대부분이 햄스트링이 뭉쳐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허리를 숙이는 게 불가능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건 햄스트링 대신 허리 인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지. 이 여기서 문제는 허리 인대는 햄스트링과는 다르게 이렇게 계속 과도하게 늘려주는 스트레스를 가해주게 되면 이 점점 느슨해지게 된다는 거야. 마치 고무줄처럼 말이지. 이 고무줄도 과도하게 늘리는 걸 반복해주면 이 점점 탄성을 잃게 되거든. 이 아무튼 이렇게 허리 인대가 느슨해지게 되면 이 허리 디스크도 쉽게 생기게 되고, 이 허리도 불안정해져서 이 항상 허리가 뻐근해지게 된단 말이야. 예, 그래서 햄스트링이 뻣뻣한 사람들의 경우 이런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햄스트링이 아니라 이 애꿎은 허리 인대만 잔뜩 늘어나게 되고 이 점점 허리가 나빠진다는 거지. 이 특히 이 스트레칭을 하면 할수록 이 늘어나는 유연성을 보면서 이 자신이 점점 건강해진다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사실은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셈이지. 이 특히 자신이 유연하다고 자신하고 있는 친구들은 꼭 햄스트링 길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정말 간단하게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먼저 이렇게 누워서 이 허리에 아치를 만든 다음 이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 올리다 보면 이 어느 순간 허리가 둥글게 말리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햄스트링 대신 허리 인대가 늘어나는 시점인 거죠. 이 정상적인 경우엔 이렇게 70도까지는 허리 인대가 늘어나지 않아도 들어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햄스트링이 짧은 사람들은 자, 이렇게 조금만 들어 올려도 이 허리 인대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런 스트레칭을 하면 안 돼. 그냥 자해나 다름없단 말이야. 대신 이런 친구들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겠지. 좋았어. 자, 그러면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한번 시작해보자. 먼저 이렇게 한쪽 발을 앞에 놓고 무릎을 쫙 펴주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허리를 숙여줄 건데, 이때 절대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줘야 돼. 이때 절대 허리가 둥글게 말리면 안 돼. 이 허리는 최대한 일직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숙여주는 거지. 그러면 뒤쪽 허벅지에 아래쪽이 쫙 늘어나는 게 느껴질 거야. 이 뒤쪽 허벅지에 아래쪽이. 자, 이렇게 60초씩 3번만 반복해줘. 좋았어. 그리고 이번엔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해줄 거야. 마찬가지로 절대로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줘야 돼. 이번엔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뒤쪽 허벅지에 위쪽이 쫙 늘어나는 게 느껴질 거야. 이 뒤쪽 허벅지에 위쪽이 쫙 늘어나는 게 느껴질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60초씩 3번만 반복해주면 돼. 60초씩 3번. 좋았어. 자, 오늘 허리 건강에 있어서 이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르쳐줬는데, 이 정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허리 건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정보거든. 정말 좋아, 이거 정말 좋아. 좋았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여보. 여보.